안녕하세요. 광주 옥천 참기름 방앗간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추석 선물 세트는 오늘로 다 마감이 되어 갑니다. 오늘 공부해 보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참기름과 대기업 참기름은 왜 다른가입니다. 전통 재래시장 참기름, 전통 재래시장 들기름과 차이점, 전통 재래시장 참기름과 대기업 참기름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다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전통 재래시장 참기름은 통창깨만 사용을 합니다. 전통 재래시장 참기름은 통창깨만 사용을 합니다. 대기업 참기름의 대부분은 볶음 참깨 가루를 사용합니다. 이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협회 한국참깨 들깨 유통협회에 를 이용한 겁니다. 협회에서 낸 책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대기업 참기름의 대부분은 동남아 지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가공한 볶음 참깨 가루를 싸게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참기름의 대부분은 동남아 지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가공한 볶은 참깨 가루를 싸게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볶은 참깨 가루를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통참깨는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의 40에서 630%에 상당하는 관세와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평균 1,523원 킬로그램을 정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평균 1,523원 킬로그램당 정부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통 참깨와 참깨 가루의 품질 차이. 통 참깨와 참깨 가루 품질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경북과학대학교 첨단 발효식품과 전통식품연구소 2002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에 나와 있었다고 하네요. 나와 있습니다. 경북과학대학 첨단 발효식품과 전통식품연구소 2002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첫째, 수분, 단백질 등 일반 성분 함량에서 통참깨와 참깨가루 간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화학적 특성에서 참깨가루 참기름은 산과, 금화과, 과산화과가 높아 산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으며 고급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통참깨 참기름보다 영양학적으로 가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참깨 가루와 통참깨와 참깨 가루의 품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학적 특성에서 참깨 가루, 참기름은 산과, 금화과, 금화과가 과산화 물가가 높아 산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으며 이게 산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급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통참깨 참기름보다 영양학적 가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산 조성에서도 통참깨 참기름에 비해 참깨가루 참기름의 함량이 낮았다. 지방산 조성에서도 통참깨 참기름에 비해 참깨가루 참기름의 함량이 낮았다. 참깨가루 참기름은 우리 몸에 좋은 리그난 함량이 낮아 영양 성분과
기능성 면에서 통짬깨 기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나타났다. 참깨가루의 참기름은 우리 몸에 좋은 리그난 함량이 낮아 영양성과 기능성 면에서 통참깨 기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근 참깨가루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매년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은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가공한 볶음 참깨가루는 관세가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볶음 참깨가루를 대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참기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국내산 대기업, 대형 식품 기업들은 식품 기업들입니다. 대형 식품 기업들은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가공을 한 볶은 참깨가루는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가 없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볶은 참깨가루를 대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참기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볶음 참깨가루 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연간 참깨 소요량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8년 14,000톤, 2010년 16,000톤, 2013년 31,000톤, 2015년 35,000톤, 2016년 38,000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식품들이 수입 볶음 참깨가루로 참기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참깨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통참깨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이 수입 볶음 참깨가루로 참기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참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통참깨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볶음 참깨가루는 도입 관세 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죠. 국내 대형 식품 기업들이 수입 볶음 참깨가루로 참기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통참깨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볶음 참깨가루는 도입 관세 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볶음 참깨가루로 통참깨와 그 같은 맛과 색을 낼 수 있고 가격 또한 통참깨와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통참깨 참기름, 들기름은 유해 물질 검사를 매 9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도 통참깨 참기름과 들기름은 유해 물질 검사를 매 9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통참깨와 참깨가루를 비교해 봅니다. 통참깨는 원 곡물로서 우리가 농촌에 가면 참깨를 두드러 들깨를 수확해 낸 원 통참깨입니다. 볶음 참깨가루는 가공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 온 가루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특성에서 통 참깨가루와 볶음 참깨가루는 건강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참깨가루